안녕하세요. 자, 이전까지 웹팩 로더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웹팩의 플러그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한 로더가 파일 단위로 작업을 수행한다면 웹팩의 플러그인은 번들된 결과물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HTML 웹팩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HTML 파일들 몇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팩 사이트로 가서요.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하고 플러그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중간쯤에 보면 HTML 웹팩 플러그인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클릭해 주세요. NPM을 통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설정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정 방법들은 많은 옵션들이 있어서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다운로드부터 받아보죠. 터미널에서 npmi-d html-webpack-plugin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다 됐으면 webpack.config.js로 들어갑니다. 일단 웹사이트에서 옵션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완성하겠습니다. 여기 Configuration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GitHub 페이지인데요. 아래 readme를 보시면 여기 샘플이 있는데요. 자, 먼저 HTML 웹팩 플러그인을 변수로 지정해 주고요. 아래 module export에 new instance로 잡아주면 되네요. 자, 나머지는 알아서 디스트 폴더에 HTML 파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옵션들인데요. 꽤 많습니다. 타이틀, 파일 네임, 템플릿 등등.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ebpack.config.js로 가서요. 제일 위에 HTML 웹팩 플러그인을 변수 const로 잡고 equal require 괄호 html-webpack-plugin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여기 플러그인에서 new html webpack plugin 괄호를 합니다. 이 괄호 안에 중괄호를 하고요.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는데 먼저 파일 네임은 index.html 템플릿 여기엔 src에 넣을 테니까 src/index.html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src 폴더에 어떤 html 파일을 만들면 자동으로 아웃풋 폴더인 디스트 폴더에도 HTML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에 만든 index.html을 이제는 src 폴더 밑으로 이동시켜 보죠. 그리고 index.html 파일을 오픈해 주세요. 이 소스 폴더 index.html 파일에는 아래에 스크립트 태그가 이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디스트 폴더의 index.html에 app.bundle.js 파일을 추가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문장은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터미널로 가서 npm run dev npm start 자, 이렇게 디스트 폴더의 index.html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src에 index.html 파일과 동일하고요. 좀 전에 src에 index.html에는 아래에 스크립트 태그를 지웠는데 여기서는 스크립트의 app.bundle.js가 소스로 링크된 마크업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이제는 또 다른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죠. src 폴더에 intro.html이라고 새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index.html 부분을 몽땅 복사해서 intro.html에 붙여넣기 합니다. 단축키는 모두 지정하려면 Ctrl-A 혹은 Command-A, 복사는 Ctrl-C 혹은 Command-C,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혹은 커맨드 V 하시면 됩니다. 자, 타이틀 부분에는 My 웹사이트 파이프라인 인트로라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webpack.config.js로 가서 그냥 이 index.html 파일 부분들을 카피해서 붙여넣죠. 콤마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과 템플릿에 intro.html로 수정하고요. 세이브 하고요. 터미널로 가서 Ctrl C, npm run dev, npm start. 자, 그러면 여기 디스트 폴더에도 intro.html이 생긴 걸 볼 수 있고, 또 이 파일을 오픈하면 바디 태그에 app.bundle.js 스크립트 마크업이 붙여져 있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HTML을 추가하면 되겠고요. 또 소스 폴더에 HTML에 코딩을 하면 디스트의 HTML은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네, 잘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이번 강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좌 중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app.bundle.js에 CSS가 로드되어 번들링되고 이 파일을 HTML의 바디 부분에 추가해주면 HTML 파일은 굉장히 깔끔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SS 부분이 바디 태그 부분, 그 중에서도 닫히는 바디 태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웹브라우저가 HTML을 로딩할 때 HTML의 컨텐츠 부분이 먼저 로딩되고 아주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CSS가 늦게 로딩돼서 일시적으로 이상한 모습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자, 이 이유가 바로 CSS 파일들이 포함된 app.bundle.js 파일이 HTML에서 컨텐츠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닫히는 바디 태그 근처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번거롭지만 어떤 이름이든지 괜찮은데요. app.bundle.css라는 이름으로 가상으로 만들어 헤드 섹션에 위치시켜 주자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플러그인이 바로 HTML Webpack 플러그인, Extract Text Webpack 플러그인입니다. 자, 일단 먼저 터미널로 가서 npm i-d Extract Text Webpack 플러그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코드 에디터로 가서 제일 위 네 번째 줄에 새로 설치한 이 플러그인을 변수로 선언해 줍니다. const extract text 플러그인을 require 가로 열고 작은 따옴표 extract text webpack plugin 작은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extract, 즉 추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app.bundle.js에서 CSS 부분을 빼서 별도의 CSS 파일을 생성할 텐데 그러려면 지난 시간에 했던 CSS 혹은 SCSS에서 CSS로 로드잉을 해줄 때 별도의 CSS 파일로 추출하도록 룰을 조금 변경해 줘야 합니다. 테스트 S 물음표 CSS 부분으로 가서요. 이 전체를 일단 코멘트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입력해 주세요. 자, 테스트 다음에 슬래시 백슬래시 점 CSS 달러마크 슬래시 콤마 유즈 다음에 위에서 선언한 extract text plugin .extract 그리고 소괄호 다음 중괄호 하시고 fallback 다음에 style-loader, 콤마 유즈 대괄호 css-loader post css-loader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스 파일도 테스트 다음에 슬래시 점 scss 달러마크 슬래시 콤마
그리고 위에 유즈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죠. 대신 포스트 CSS 로더를 SASS 로더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로더 변경은 다 됐고요. 그리고 아래 모듈의 플러그인 부분, 커피 웹팩 플러그인 다음 콤마 하시고 한줄 엔터 여기에 New Extract Text Plugin 소괄호 대괄호 작은 다운표 그리고 에셋 폴더 밑에 CSS 폴더 속에 파일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app.bundle.cs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팩은 자동적으로 app.bundle.js 파일에서 CSS 부분만을 자동적으로 떼서 별도로 app.bundle.css 파일을 생성시켜 줄 겁니다. 이 파일은 역시 HTML의 헤드 섹션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New HTML 웹팩 플러그인의 index.html 부분에 템플릿 줄 다음에 콤마 하시고 그 밑에 파일이라고 적고 콜론 중괄호 CSS 콤마 대괄호 작은 따옴표 속에 app.bundle.css 콤마 그 밑에는 js 콤마 대괄호 이번에는 app.bundle.js 콤마 그리고 그 아래 청크스 콜론 중괄호 다음에 헤드 콜론 엔트리 그리고 작은 따옴표만 하고 그 다음 줄에 CSS에는 app.bundle.css라고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엔트리는 JS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건 웹팩 용어, 프로퍼티 용어이므로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그 아래는 바디에 이번에는 엔트리에 app.bundle.js CSS에는 작은 따옴표만 해줍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작성한 HTML 웹팩 플러그인의 옵션들을 다른 부분들에도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즈 이하 부분들을 모두 카피해서 intro.html 아래에도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코드도 길고 번거롭죠? 그래서 이 파일즈 부분을 별도로 변수로 분리해서 이 config 파일 어딘가에 선언해주고 HTML 웹팩 플러그인의 옵션에 변수 이름만 적어주죠. 자, 상단으로 가서요. const 파일 옵션이라고 하고요. equal 다음에 중괄호 합니다. 그리고 CSS 부분 이하를 모두 복사해서 여기 중괄호 속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index.html과 intro.html의 아랫부분에 작성했던 이 부분들을 모두 지우고 파일 옵션이라고 따옴표 없이 적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아까 포스트 CSS 로더를 기록했는데요. 터미널로 가서 npm i-d post css-로더 auto prefixer 엔터합니다. 그 다음 font awesome config.js처럼 postcss.config.js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module.exports equal 중괄호하고 엔터 plugins 콜론 대괄호 다음 줄에 require 가로 열고 auto-prefixer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웹팩을 작동해 볼까요? 터미널로 가서 npm run dev 에러가 났네요. 자, 수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npm run dev. 자, 그래도 여전히 에러가 나네요. 자, 잠시 영상을 중지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Extract Text Webpack 플러그인의 버전 때문이라는 설명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터미널로 가서 npm i-d
익스트랙트 대시 텍스트 대시 웹팩 대시 플러그인 골뱅이 4.0.0 대시 베타.0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다시 npm run dev 합니다. 또 에러가 났네요. 보니까 익스트랙트 플러그인 옵션의 문제. 아, 여기 괄호 속에 대괄호가 없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치고 나서 다시 터미널로 가서 npm run dev 합니다. 이제는 바로 되는 것 같네요. 자, 다시 npm start라고 해주세요. 좌측 폴더를 보면 디스트에 SSL CSS 폴더가 생겼고 그 속에 app.bundle.css 파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트 폴더 속에 index.html을 보시면 상단 헤드 섹션에 링크 CSS 마크업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퍼펙트한 겁니다.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웹팩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쓸 부트스트랩의 패키지들을 npm으로 받고 또 app.js에 설정하고 그 밖에 꽤 쓸만한 패키지들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